할렐루야. 오늘은 묵상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배경은 앞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넣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도 없이 죽음 앞에 직면한 모세의 처지는 애굽에 기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내윈이었으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 7번이나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숨기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귀중한 보물을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 요게벳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기에 믿음으로 이 아이를 존귀하게 여기며 양육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석 달쯤 되니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거기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누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사용되는 갈대 상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방주를 의미하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단 두 곳에서만 사용합니다. 그것이 방주와 갈대 상자에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방주에 돛도 노도 없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겼듯이 지금 본문의 갈대 상자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노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지면 결국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방주나 갈대 상자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저 모세 누이 미리암처럼 멀리서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5절에 들어서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온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본 것입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우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숨어있던 미리암이 나와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키우는 유모로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년기 시절을 보낼 수 있던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비록 방향도 없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에 담으며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 맡겼는데 바로의 딸이 이것을 보고 건져내어 살리며 그를 모세라고까지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민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은밀하게 그 일의 결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악한 영이 당신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하루도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이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의 방해 속에서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